할랄푸드. 할랄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이라는 의미로 할랄푸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슬람교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와 술이 조리기구에 묻어서는 안 되는 데다 사용할 수 있는 식자재도 따로 정해져 있어 조리가 까다로운데요. 이러한 할랄푸드가 지난주부터 우리 학교 감골식당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할랄식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입됐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할랄식단은 외국인 학생들의 대학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식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작년 7월 우리 학교 인류학과 오명석 교수는 교수평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우리 학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평의원의 정책 제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부는 선호도 조사 및 현장 조사, 음식 품평회 등을 통해 할랄식단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생협은 감골식당의 운영을 할랄 음식 제공 경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삼성 웰스토리를 운영 주체로 선정했습니다. 할랄식단은 5천 원의 균일가로 점심에는 메인 메뉴, 저녁에는 테이크아웃 메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할랄푸드는 무슬림이 아닌 학생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직접 코너에 가서 밥을 받아왔는데요. 식기도 따로 공세용 것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뉴는 이 볶음밥인데요. 이 볶음밥이랑 채소를 식초에 좀 버무린 것 같은 메뉴, 피클, 그리고 양배추를 넣은 국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 음식이라 그래서 향이 셀줄 알았는데 향은 강하지 않고요. 그냥 아몬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고기도 있어요. 우리 대학교에서 할랄 음식이 들어오는 거는 처음 들어봤을 때부터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뭐냐면 할랄 음식 먹으려면 멀리도 가야 되고 비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여기는 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할랄 식단을 도입한 것은 우리 학교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한양대를 시작으로 세종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문대 등 다양한 학교에서 할랄 식단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할랄 식단은 기존 식단들에 비해 수요가 적을 뿐 아니라 식재료 구입과 관리가 까다로워 더 많은 운영 비용이 듭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할랄 식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문대학교는 예산 문제로 지난해부터 식당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할랄 식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메뉴 다양화를 통해 내외국인 학생 모두를 포함한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하는 등 비용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랄 식단 도입이 소주자에 대한 배려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악을 보는 눈, 관악 포커스였습니다.